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노그리드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 동력 프로젝트 삼핵심 3세부 생활복지 중에서 장애인 파트를 맡고 있는 세부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서비스는 크게 이제 경로 탐색 서비스를 해주는 지도 하나랑 이제 장애인 이동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해주는 어플 하나, 그다음에 실내에서 지도를 해주는 이동성 시뮬레이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갖고 온 것은 이제 경로 탐색 서비스를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걸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동이 불편하신 이제 수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도 내비게이션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리 해놨는데요. 정왕역을 출발지로 해서 정왕이동주민센터까지 저희가 도착지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파란색 거를 보이는 곳이 지금 이제 거동이 괜찮으신 일반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고, 이제 초록색깔이 이제 거동 불편하신 수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저희가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떠 있는 이런 세모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So basically this platform here allows the disabled people or people who are using a wheelchair to actually have a better transportation experience, and it's going to give them some routes about where, like the places, the roads that they have, they can take to have a better experience of transportation. 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영상을 촬영하고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길을 잘 갈 수 있게끔 미리 볼 수 있게끔 저 영상을 찍은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어플에서 찍은 사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내비게이션이랑 다른 점은 상세 보기 눌렀을 때 일반적으로 어디서 직진을 해야 되고 어디서 좌회전을 해야 되고 나오는 것 똑같지만, 오른쪽에 보시면은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길, 갈 수 없는 길, 경사도 이런 것도 다 나타내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So they can get the information about all of the elements over here that is going to make it difficult for them to pass the actual route. 이쪽은 그러면 이게 영상. 아, 영상도 따로 그 지역의 영상이 네,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Okay. So there are also some videos presented for them to actually check about those kind of, you know, obstacles that can be there for them to pass that area. Okay, so 이쪽에 오렌지색으로 표시되는 거는 어떤 걸까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좀 장애인분들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들을 다 표시를 해놓은 상태고, 이 주황 색깔은 좀 위험 지역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dangerous spots for them to pass through. And that's pretty cool. 혹시 이거는 이제 어떤 통로를 통해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우선은 저희가 전국 대한민국 전체는 아직 다 못했고, 시흥시 정왕동이라는 지역 한정 내에서 지금 저희가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플을 사용하시려면은 저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지금 있으니까 시흥시 정왕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플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Basically, for people who are living in Xing province, they can get this application on App Store or any other site and use it very easily. And 네, 그리고 혹시 다른 이제 조금 더 개발을 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계획이 있으실까요? 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인데 뭐 내년부터 다시 또 저희가 수주가 된다면은 시흥시 정왕동뿐만이 아니라 더 확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They have future plans for developing this great work over here. Well, thank you so much for talking with us today. I hope you have a great one. Thank you.